여러분, 보십시오. 대박입니다. 예, 두 마리가 달려있네요. 네, 안녕하세요. 불꽃남자, 찌릿찌릿, 찌리버기입니다. 먼저,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한해 평안하시고, 만수무강하시고, 무병장수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고, 사랑하시고, 가화만사성하시고, 저필상응하시고, 영웅본세. 암튼 여러분, 드디어 어릴 때 원더키디에서 봤던 2020년 경자년이 찾아왔습니다. 원더키디 만화에선 우주선이 날아다니고 자동차가 날아다녔는데, 아, 현실은 젠장. 아직도 버스 타고 택시 타고. 아무리 2년 전년해도 병신년보단 경자년이 훨씬 좋은 년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이빨은 그만 까고 오늘 2020년 첫 낚시를 할 장소는 양양의 물치항 해변입니다. 네, 오늘은 커피 한잔 때리면서 갬성 폭발하는 해변 원투 낚시를 해볼 건데요. 네, 이곳은 기수지역으로 물개기들이 아주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떤 고마운 놈이 올해 첫 수로 올라와 줄지 무척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첫날부터 꽝치면 재수 털리니까 오늘은 특별히 더블 드래곤이 출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적이죠, 무적. 사실 이러면 반칙인데 뭐라도 잡으려면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리고 올해 쯔리바 컨셉은 자유와 평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잡은 놈들은 저의 그것보다 작으면 모두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것보다 작은 놈도 놔주려면 4자 이상도 놔줘야 되는데 큰일이네. 좀 더 쫄깃한 재미를 위해서 내기를 하나 걸자면 첫수로 도다리가 올라오면 2020년은 쯔리박이 대박나는 운이고 기타 잡어가 나오면 중박, 그리고 호거나 양태가 올라오면 쪽박인 걸로 올해 운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대박을 기원하면서 굿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헤이야, 굿굿 베리굿 베리베리 굿굿 굿굿 베리굿 베리베리. 자, 그럼 올해 대박과 풍어를 기원하면서 첫 캐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020년 경자년 첫 낚시를 해변에서 따뜻한 커피 한잔 때리면서 하고 있으니까 갬성이 폭발하네요. 아주 좋습니다. 아이, 젠장. 새해부터 똥망의 기운이 느껴지는데요. 예, 지금 현타가 올라고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작년 첫 낚시도 저기 저 위에 대포항에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불가사리 3만 마리 잡고 집에 돌아갔었는데, 아이씨대. 첫 포인트 선정을 아무래도 잘못한 것 같아요. 아, 우짜스까. 아이고, 똥망했어. 여러분, 첫으로 우리 레미, 놀레미 한 마리가 올라왔습니다. 에, 입질도 못 느꼈는데, 지렁이 갈아주려고 꺼내다 보니까 한 마리가 걸려있네요. 자, 여러분, 2020년 첫수로 올라온 우리 레미 놀레미입니다. 예, 아주 예쁘게 잘생겼죠. 예, 올해 대박은 아니더라도 중박은 칠 모양입니다. 예, 요놈은 대박을 기원하면서 예, 얼른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가 그럼. 네, 지금 블락 드라곤하고 레드 드라곤하고 둘 다 입질이 살짝 오고 있는데 뭐부터 걷어야 될지 모르겠네요. 예, 지금 행복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레드 드라곤 입질이 조금 더 큰 것 같으니까 레드 드라곤을 먼저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있나? 제발! 으쌰! 걸리지만 마라, 씨! 아이, 진짜! 여러분, 에이씨, 에이, 또
아이고 새끼 놀래미 한 마리가 올라왔네요. 아이 입질은 좋았는데 아이 젠장아. 네 아까 고만한 사이즈에 또 지느러미 새끼가 한 마리 올라왔네요. 아 눈알이 시뻘건 게 아주 예쁘게 생겼습니다. 에 요놈도 얼른 놔주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찌리방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야 잘 가거라. 에 블락드라곤 또 걷어보도록 할게요. 으쌰 걸리지 마. 어 뭐 있어요 뭐 있어. 에이 또 아까 고만한 놀래미 새끼가 어 조금 큰데요. 어 또 놀래미 새끼가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놀래미 새끼가 한 마리 또 올라왔습니다. 예 사이즈가 점점 커지고 있죠. 예 요놈도 얼른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찌리방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요놈도 놔주도록 할게요. 야 지금 던지자마자 둘 다 또 입질이 오고 있는데 예, 또 지느러미 새끼 같아요. 아이 젠장 여기 지느러미 밭인 것 같아요. 아이 시대 예, 그래도 입질이 아예 없는 것보단 훨씬 낫죠. 자 우리 블락드라곤부터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으쌰 뭐냐 제발 도다리 새끼라도 좋다. 아이 도다리는 아닌 것 같아요. 아이 또 놀래미 같은데. 에 또 지느러미 같습니다. 오 여러분 어 보십시오. 대박입니다. 에 두 마리가 달려있네요. 어 대박 놀래미 형제가 쌍으로 물었습니다. 와 대박인데요. 에 얼른 빼서 놔주도록 할게요. 와 요놈은 조금 크죠. 어 한 2자는 될 것 같아요. 에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뿅뿅뿅뿅뿅뿅 감사합니다 찌리방님. 야 에 우리 레드 드라곤도 걷어보도록 할게요. 아이샤 아이씨 젠장 아이씨 젠장 걸린 것 같아요. 아이 젠장 추 떨어졌어요. 에이 어 그래도 놀래미는 걸려있네요. 요번에도 쌍으로 걸려있습니다. 와 요번에는 지노래미 형제가 쌍으로 걸려있네요. 아 오늘 대박입니다. 우후 이히 자 우리 지노래미 형제도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얏 지금 화면에 보이실랑가 모르겠는데 지금 블락드라곤이 까딱까딱 하면서 입질이 오고 있죠. 예, 여기가 원래 고기가 많은 건지 기수지역이라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암튼 고기는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입질이 조금 약하긴 했는데 그래도 한번 걷어보도록 할게요. 아이샤 아이시댕 걸렸다 아이시댕. 여기 지금 포인트가 다른 거는 다 좋은데 밑걸림이 조금 심하고 발판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낚시하기는 조금 피곤한 것 같아요. 예, 몇 번 더 던져보고 포인트를 한 번 더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질 아닌가? 파도인가? 아이씨대 아, 이제 모르겠습니다. 힘들어 죽겠어요. 입질 맞는 것 같아요. 저기 지금 빨간 등대 있는 데가 설악항 방파제인데 오늘 낚시하시는 분들이 꽤 많네요. 예, 저도 작년에 저기서 낚시 한번 해봤는데 저기 밑걸림 대박이에요. 예, 시방만큼 심합니다. 저기서 낚시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묶음추를 단단히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오전에 새끼 놀래미 몇 마리 올라오더니 오후 되니까 갑자기 조용해졌네요. 아이씨댕 똥망했네 오늘 낚시 똥망했네. 아이씨 제가 가끔 낚시하다가 자주 노래를 흥얼거리는데 아무래도 제 몸속에 짜르짜르 모짜르트의 피가 흐르는 것 같습니다. 음악적 감성이 아주 포텐터지죠. 으쌰 아이씨 아이 또 밑걸렸어요. 아이 포인트 옮겨야지 될 것 같아요. 아 여기도 밑걸림 엄청 심해요. 아이씨들 아무래도 찌리박이
다른 낚시 유튜버보다 성장이 더딘 이유가 맨날 고기는 안 잡고 이빨만 털어서 그런 것 같은데 올해는 많이 달라진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확실히 낚시할 때는 발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기서 여기까지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면서 몇 번 왔다 갔다 했더니 뒤럽게 피곤하네요. 아이씨, 대 젠장. 입질. 아, 왜 또 카메라 켜니까 씨, 조용하냐? 카메라 울렁증 있냐? 아이씨, 땡. 아이샤! 야이씨! 에이, 또 비껄렸어요. 에, 아무래도 진짜 포인트를 옮겨야지 될 것 같습니다. 아이씨, 땡. 물취향 주차장 쪽으로 포인트를 옮겼는데 밑걸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일단 하나만 던져보도록 할게요. 엄마 시댕! 여기 아직 걷어보질 않아서 밑걸림은 모르겠고 고기가 없는 것 같은데요? 꼼짝도 안 해요. 예, 일단 던져놨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다가 그래도 입질이 없으면 물취향 방파제 쪽으로 포인트를 이동해보도록 할게요. 입질. 예, 까딱까딱. 예, 입질 있죠? 에, 좀 작긴 하지만 뭐가 있긴 있어요. 에이, 다 뜯어먹고 도망갔나봐요. 에이, 스발로무스키. 에이씨, 젠장할. 어, 뭐 있나? 아직 있나? 톡톡거리는데요? 에, 걷어보도록 할게요. 아이샤. 에이, 가벼운데? 에이, 젠장할. 어, 뭐 있다. 에이, 조그만 거 뭐 달려있어요. 에이. 아, 이런 씨. 예, 손가락만한 새끼 놀래미가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아주 귀여운 새끼 놀래미 한 마리가 올라왔네요. 예,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으쌰! 방파제보다는 여기가 더 안전하고 걷어올리기 쉬우니까 그냥 여기서 계속하도록 할게요. 예, 그리고 제가 여기 밑에 어떻게 생겼나 보여드릴게요. 오, 대박이죠? 예, 떨어지면 뚝배기 날아갑니다. 아이씨, 땡. 큰 놈 한 마리만 딱 올라오면 낚시 일찍 접고 저기 속초나 올라가갖고 함흥냉면이나 쫙 때리고 집으로 갔으면 딱 좋겠는데. 아이씨, 땡. 더럽게 안 나오네요. 아이, 젠장할. 고기는 안 나오고 똥바람만 불고 갈매기는 위에서 똥 싸고, 이씨. 저리 가, 이씨. 아이씨, 땡. 갑자기 왜 이렇게 조용해? 바닥에 본드 발라놨나? 아이, 미치겠네. 에, 졸려 죽겠어요. 너무 조용해서. 아무거나 올라와라. 아무거나 올라오거라. 갈매기는 저리 꺼지거라. 뿅! 너무합니다. 너무합니다. 용왕님은 너무합니다. 아이씨, 땡. 새 첫날인데 한 마리만 주소. 에? 아이씨, 대. 너무하네. 에? 아이씨. 으아, 뭐냐. 에이, 우리 또 새끼 놀래미 한 마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오고 있어요. 아, 멋집니다. 황금빛이네요. 자, 한 시간 만에 우리 새끼 쥐노래미 새끼가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아, 때깔이 아주 곱죠. 예, 네, 얼른 놔주도록 할게요. 으쌰! 자, 아주 멀리 원투를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투. 이야! 우리 블락 드라곤도 살짝 입질. 샷! 어디 보자. 뭐가 달려있나 꺼내봅시다. 아이씨, 난 가벼운데? 아이씨, 블락 드라곤 오늘 너 너무한 거 아니야? 아이, 미치겠네. 으쌰! 뭐 하나 있나? 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묵직한 것이 뭐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올려봅시다. 뭐가 있는지 올려봅시다. 오! 꽤 큰 것 같은데요? 아닌가? 에이, 조금 해요. 에이, 젠장할.
조금 새끼 놀래미 새끼가 또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자, 아주 귀엽게 생긴 새끼 놀래미가 한 마리 올라왔네요. 무늬가 환상적이죠. 아주 멋집니다. 예, 네, 얼른 놔주도록 할게요. 자, 뭐 묵직한데요? 입질 없었는데? 뭐지? 불가사리인가? 뭐지? 뭐지? 에이, 또 새끼 놀래미예요? 에이, 젠장할. 아, 여기 놀래미 드럽게 많네. 아이, 젠장. 아주 귀엽게 생긴 새끼 놀래미가 또 한 마리 올라왔네요. 얼른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데리고 가라, 이씨. 아쉽지만 여기서 낚시는 이만 접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0년 1월 2일 경자년 첫 낚시를 해봤는데요. 비록 오늘도 젖잘싸 했지만 찌리박의 사전엔 실망과 좌절이란 단어는 없죠. 암튼 올 한해도 찌리박의 좌충우돌 낚시 일기를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시청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대박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새로운 포인트도 많이 찾아가 볼 생각이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